조금 살아. 왜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하여간 엄마나 딸이나. 순진아, 오늘 촬영분 없어졌어. 감독님이 너 없다고 화나셔서 오늘 너 걸리는 시즌 다 오미트 하시겠대. 어떡해. 뭐? 아니 갑자기 왜? 민성아. 예. 네. 감독님 만나러 갔다 오자. 내가 가서 감독님 만나 뵙고 올게. 준호 씨, 나도 같이 가자. 내가 감독님한테 얘기 잘할게. 가자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촬영하러 가봐야 돼요. 지금 촬영이 문제야? 넌 자존심도 없니? 저렇게 널 무시하는데 너 왜 당하고만 있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만 올라가 계세요. 네가 알아서 한다는 게 이거야? 너 내 딸이야. 이런 작품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작품 만날 수 있어. 뭐가 거슬려서 있는 점을까지 잘라내? 애 키 죽으려고 작정했어? 너 어서 이런 취급 받을 필요 없어. 나랑 같이 올라가. 아, 그만 좀 하세요. 절 위하신다면 그냥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성미령 딸인 거 여기서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야, 축가자. 축가할게요. 레디! 감독님한테 내가 잘 얘기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오늘 못 찍은 촬영분은 나중에 다시 찍으실 거래. 해지기 전에 다 찍어야 되니까 마음이 조급하셨나 봐. 고맙다. 뭐 고마우면 이따 소주나 한 잔 사든지. 그럴까? 준우 씨 좋아하는 회에다가 소주 어때? 그래, 뭐 좋지. 그럼 이따가 촬영 끝나고 전화할게. 하신다면 그냥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성미령 딸인 거 여기서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촬영 얼른 마치셔야겠는데요. 왜? 파도가 높아져서 곧 배가 끊어질 거란데요. 뭐? 마지막 배가 못 떠서 앞으로 30분 뒤가 마지막 배라는데 어떡하죠? 아이, 나 진짜. 아, 오늘 하루 종일 왜 이러냐? 뭐 되는 게 없어. 철수할까요? 철수해! 철수하겠습니다! 참여라. 너 혹시 순신이 못 봤어? 아까 송미랑 씨랑 저쪽으로 갔는데. 뭐라고? 어디로? 아, 지금 나 철수한다는데 이게 마지막 배라는데요? 아, 참. 같은 마다 자기 식구들 다 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빨리 타세요. 아휴.